자, 다시. 모바일 웹을 디자인하는데 정말 앱처럼 UI를 하고 싶어서 상단바랑 하단바랑 하고 싶다. 나중에 키보드를 딱 어디다 올렸을 때 키보드가 올라오면서 얘도 이렇게 뭐다? 이렇게 되는? 뭔지 알지? 네, 네. 그렇게 되는 게 사실 좋은 건데, 그렇게 정말 키보드가 생기고 뭐가 생기고 막 그런 높이에 따라 얘가 높이가 반응하게 하고 싶으면은 지금 요 녀석이 이제 레이아웃인데 요 녀석한테 절대로 100VH를 주지 말아라. 어떻게 줘야 된다? 그 부모한테 이렇게 주고 네, 이렇게 줘야 된다. 주고. 선생님 그럼 만약에 이 전체 화면 두 배로 하고 싶으면 200%도 되는 건가요? 그건 상관없어. 이걸 말하는 거지. 네, 약간 네. 그런 느낌. 근데 되는 것 같은데. 이렇게. 근데 네. 스크롤바가 이상하잖아. 이거 그렇게는 안 하지 보통. 왜냐면 얘가 항상 보여야 되잖아. 얘가. 아무튼 이렇게 하면 된다. 여기서 주의할 거는 절대로 얘한테 플렉스 베이시스 0을 주면 안 된다.